주로 많이 하는 게 관리와 매출 관리네요. 코리안에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피부 관리도 하고 밑에 식구들도 키우고 판매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매출도 하고 리크루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대표님. 아니요. 대표는 아니고. 예. 직위 국장님 있고 뭐 이렇게. 아, 상당히 높은 직위시네요. 지부장. 아,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게 낫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사람 관리? 하고. 자, 사람 관리를 하면 어떤 거예요? 소통. 직원 관리. 오케이. 식구들 관리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힘들어요라기보다는 뭐 교육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뭐 아니면 뭐 애들이 영업을 잘 못해요. 뭐 이런 것 중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지. 그냥 힘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죠? 어떤 부분? 교육할 때 말을 뭐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네네, 이렇게.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들에게 이제 영업을 해주면 훨씬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럼 영업을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 싫어할까를 상담해 봤어요, 그들이? 거절이 두려워서 아닐까요? 네, 거절이. 자존심 상해서. 그쵸. 자존심 상해서 거절이 두려워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절과 자존심보다 더한 베네핏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쇄해 줄수 있는. 그게 어차피 돈 아닌가요? 그 부분을 베네핏 부분을 그거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 룰이 있어. 그거를 확실하게 심어주든가 아니면 성공 사례. 한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친구를 스타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겠죠, 결국. 근데 리스크는 있어요. 그 제가 썼던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저를 완전히 밀어줬어요. 제가 스타가 되고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근데 되게 미워해요, 저를. 그러면서 따라오더라고. 딱 봐갖고, 말잘 듣고, 싹수 있는 친구를 확실히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보통 그렇게 해요, 영업 조직에서는. 근데 미리 얘기하셔야 돼. 아마 왕따를 당할 수 있다, 네가. 하지만 버텨야 된다. 특히 여자들 많은 조직은 더하죠. 그리고 밀어주는 게 보일 거잖아요. 이 멘탈이 좀 있는 친구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스타로 만들고 그 친구들이 또 사람을 양성할 수 있게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따라옵니다. 질투가 나서라도. 은근히 이게 싫어하면서 따라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당체계나 직급체계를 바꿀 필요 없이 기존의 직급체계를 사용해서 사람을 스타를 만들어주고 잘 관리를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해요. 어느 조직이나 상징적인 스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밑바닥부터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던필드라는 데를 갔는데 던필드의 부사장이 그날 이제 부사장 인사를 하더라고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포스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말 한마디에 딱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인 포스부터 시작해서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지만 회장이 키운 거지. 너희들도 될수 있다. 그런 비전을 준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회장님이 대단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장난 아니에요, 포스가. 오, 막, 난 느껴져. 저분이 대단하다는 걸. 사투리 팍팍 쓰면서 말은 횡설수설하는데, 느껴져. 그 내공이. 안타까워. 저분을 내 가르치고 싶어. 화법이. 근데 카리스마가 있어. 이 카리스마가 진짜 나누는 카리스마 있잖아요. 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버렸어요. 던필드가 뭐냐면, 라코스, 악어 있잖아요, 그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피에르 가르뎅. 우리나라 최초의 대국 온 거예요, 그 라코스테를. 27년 됐어요. 오, 근데 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힘안 들어오고, 우리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외부 투자 안 받겠다는 거지. 그 자기 지분은 또 없어.
강함을 줬어요. 그리고 유한해설을 만든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아, 이분의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엄마같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은 근데 잘 못하셔서 오케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한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